파란 하늘 아래 눈부신 하얀 설원.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그들이 도전할 네 번째 종목 스노우보드입니다. 역시 보드는 멋있지. 오, 비장한 표정. 그럴싸한 도움이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는 스노우보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어, 그거 언제 쩔 거야? 그게 언제 쩔 거야? 나도 유행했던데. 아, 이 보드를 오랜만에 타도 이 죽지 않는 운동 신기야. 형, 그만해요. 뽀뽀롱. 아, 멋있다 말하네. 아, 근데 오늘 주제가 스노우보드랑 관련 있나 봐요? 맞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인 스노우보드이긴 하거든요. 스노우보드요? 저희요? 어떡하냐?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근데 우리 셋 다 워낙 몸을 잘 쓰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 저희 믿어주세요! 이거 보드 그까이 거 그냥 딱 낀 다음에 딱 끼고 그냥 요래 어? 이렇게 조심조심 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저희가 그냥 타겠습니까? 무식하게? 딱 과학적 지식을 이해한 후에 머리를 써서 타면 끝! 보드 과학적으로 타면 끝이에요! 타볼래? 예! 타러 갈까? 네! 가자! 야! 스노우보드로 썰매를 이번 편 걱정된다. 이름 그대로 눈에서 타는 판자인 스노우보드는 1960년 딸바보인 미국의 서퍼 셔먼 토펜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딸에게 줄 선물로 스키 두 개를 볼트로 연결해 눈 위에서 탈 수 있는 서핑보드 스너퍼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은 그의 딸은 물론 이웃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죠. 이후 1970년대 다양한 장비들이 추가되며 스노우보드로 화려하게 변신! 짜릿한 겨울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스노우보드의 몸체는 크게 데크와 부츠,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바인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데크의 앞부분이자 보드의 진행 방향인 노즈, 그 반대를 향하는 꼬리 부분은 테일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스노우보드를 놓았을 때 살짝 들리는 캠버는 스노우보드 중앙에 집중되는 힘을 보드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켜 주행의 안정성을 높여주죠. 또 데크 옆을 둘러싼 엣지는 데크 보호와 함께 눈과의 마찰력을 만들어 속도나 방향을 조절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드를 가져왔는데 나는 보드를 탈 줄 모른단 말이지. 다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고 제대로 배워보자. 선생님! 어디세요? 저 어디세요? 어디? 어디? 선생님! 안녕하세요. 멋있어! 멋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대먼 코치를 맡고 있는 정영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보드를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보드의 비읍도 모르는 저희 삼형제입니다. 보드를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자세는 BBP라고 하거든요. 밸런스 바디 포지션의 약자입니다. BBP. 자, BBP. 예, 기억하세요. 네. BB 크림이요? BBP. 아, BBP. 예. 아. 네. 쓸데없는 욕심을 내야 돼요. 네. 자, 발목, 무릎, 골반 살짝 구부려요. 그 다음에 허리는 펴시고 옆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자, 나란히 힘 빼시고 딱 턱은 어깨에다 살짝 붙인다는 생각으로 붙여주시고 시선은 전방, 한 5m 전방을 주시하면 됩니다. 지금 괜찮나요, 선생님? 네, 힘을 좀 빼시고 무릎 살짝 더 굽히시고. 아, 표정은 왜 저렇게 아련한 건지. 초보자들은 처음 속도감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로 빼게 되는데요. 그 순간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죠. 하지만
BBP 자세를 기억한다면 보드 위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 안정적인 활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발을 하나의 판자에 지탱하는 스노우보드는 평지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발 한쪽에 바인딩을 풀고 보드를 밀며 움직이는 스케이팅과 산을 오르듯 보드를 찍어 움직이는 클라이밍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요. 시선 전방. 자, 잊으신 거 없으세요? 미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뒷발 올려주세요. 살인 미소 장착해 주시고 자, 출발! 오, 잘해! 오, 와, 박수! 잘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그런 말은 됐고 야, 더 높은 선을 향해 가봅시다! 여기가 그 유명한 알프스 스위스 산맥인가? 알프스 스위스 산맥? 어? 무슨 소리예요? 평창인데? 평창 평창 그래요? 알프스 찾지 말고 저기 짝기가 세 사람이 향할 곳입니다요. 이제 두 발 모두 온전히 스노우보드 위에 맡기고 제대로 탈 준비 됐어? 네, 지금 매우 긴장되고 흥분됩니다. 난 배가 고프다. 높은데 오니까 컵라면 먹고 싶어! 어? 무서워요 지금. 칼이 그만해졌어. 일어나! 형 일어나면 잘할 수 있겠어요? 일어나면 끝이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일어나는 게 쉽지 않구만. 오다가 후진이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 중요한 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넘어지는 기술이죠. 간단히 넘어지려고 할 때 그냥 크게 넘어지는 게 낫지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짚으면 쇄골, 어깨 뼈가 다 나갈 수도 있어요. 무섭네요. 무섭다. 자, 앞으로 넘어질 때는 무릎을 살짝 BBP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지시면 될 거예요. 스키처럼 지지할 수 있는 폴이 없는 스노우보드는 앞으로 넘어질 때 자연스레 손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자기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충격이 손과 손목에 가해져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손으로 먼저 땅을 짚지 말고 무릎을 먼저 닿게 해 충격을 흡수한 뒤 팔로 얼굴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뒤로 갈 때도 이런 식으로 후방락 뽑아듯이. 아, 그 턱을 당기 가슴 쪽으로 당겨 주셔야지 고개가 젖혀지는 걸 방지하실 거예요. 뒤로 넘어질 때도 엉덩이로 먼저 충격을 흡수한 다음 턱을 당겨 머리에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알겠죠? 턱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선생님? 이거 배가 나오면 솔직히 일어나기 힘든데 배가 나오긴 나오긴 하지. 요거를 최대한 붙여야 돼요. 최대한 붙이고 앞손으로 여기 가운데를. 예! 네, 배가 많이 나오면 힘듭니다. 예! 스트레스! 네. 그 다음에 뒤로 추진력을 밀어서 쭉 일어나면 돼요. 스님! 네. 일어나세요! 자, 네. 네. 연기를 좀 넣어도 되나요? 위험해! 네, 잘하셨어요. 배가 적당히도 아니고 많이 나온 톡톡씨에 이어 느낌씨까지 넘어지는 기술 마스터! 이제 본격적인 활강에 도전하겠습니다! 오호, 톡톡씨 드디어 내려오는군요! 역시 하면 된다. 자, 톡톡씨를 일어나게 한 코치님의 명강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집중. 자, 이제 넘어지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 네. 네, 보드의 방향이 힐 사이드가 있고 발꿈치 방향, 토 사이드 발가락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힐사이드 사이드 슬리핑. 자, 보드를 좀 쭉 한번 빼볼게요. 소리 나시죠? 네. 힐사이드 그 엣지 쇠 부분의 마찰을 이용해서 속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힐사이드 슬리핑이란 보드의 발 뒤꿈치 방향, 즉 힐사이드의 엣지를 이용해 브레이크를 잡고 푸는 것을 반복하며 서서히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세 사람과 같은 초보자들이 경사면에서 엣지로 중심을 잡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엣지의 날을 세우고 푸는 감각을 터득하는 것이죠. 자, 이제 톡톡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어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렵습니다. 요거를 최대한 더 당기시면, 그리고 요걸 잡으시고 반동으로 이렇게 일어나시면 될 거예요. 이거 시작도 전에 뱃살 때문에 집중이 깨져서야 쓰나. 이거 원 톡톡씨, 그러니까 평소에 다이어트 아니다. 일단 보드에 집중하자. 발가락을 든다 생각을 하세요. 시선 전방. 시선은 밑에 보면 중심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다섯 개 밑줄 짝. 힐사이드 엣지를 이용하여 내려올 때는 상체는 꼿꼿이, 시선은 전방 고정, 그리고 발목으로 보드의 각도를 조절하여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죠. 선생님, 저는 무게 때문에 눈이 쌓인 건가요? 살짝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눈이 파였어요! 자, 한 번에 계속 가보시고. 눈이 계속 파요! 눈이 파입니다, 선생님! 결국 톡톡씨의 육중한 무게가 또 집중력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렸네요. 오, 하지만 놀랍게도 눈이 파이는 이유와 몸무게가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철면에 있는 자국이 매끄럽지 않고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몸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슬리핑과 정지를 연속적으로 할 때 허리가 뒤로 빠지거나 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펴면 보드가 눈 속으로 박혀 설면이 구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웃으세요. 미소를 잃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는 거 맞나요? 앉으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넘어지는 후방납법.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벌 받는 기분입니다. 예. 네. 아, 일어나세요, 이제. 아, 일어나. 일어나시고. 예. 네. 정민 어디? 물이 어디 가니? 후방납법! 선생님, 저 모래고 가세요! 선생님! 하하, 코치님! 화나신 거 아니죠? 제발 저희 셋을 포기하면 아니돼요! 쿨레나는 코치님의 명강습! 2교시는? 아하, 이번엔 토사이드 슬리핑이군요! 토사이드 슬리핑이란 앞을 보고 타는 힐사이드 슬리핑과 반대로 뒤로 일어나 중심을 잡고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보드가 등 쪽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시선은 경사 아래를 향하며 상체를 이렇게 비틀어 내려와야 하죠. 엣지를 세웠다 풀었다 반복하는 것은 힐사이드 슬리핑과 동일하지만 힘을 주어야 하는 곳이 발 뒤꿈치가 아닌 발가락이라는 점. 그리고 앞을 보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배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세 사람 그 두려움 그까이 그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니, 풀면 되잖아. 안 풀어줘? 자, 힐사이드 펜줄럼이라고 할게요. 자, 펜줄럼이 영어로 시계추예요. 시계추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보드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펜듈럼은 슬로프에서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기본 기술입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떨어지는 것처럼 사이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낙엽을 닮아 일명 낙엽타기라고도 불리죠. 그럼 첫 번째로 느낌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 이 친구는 잘 일어나네요. 자, 몸이 가볍습니다. BBP 하시고 무게 중심을 한쪽으로 이동해 내려가다가 멈춘 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멈추는 동작을 반복하는 기술. 몸의 무게를 살짝 더 실은 쪽으로 시선을 주면 자연스럽게 보드가 기울면서 지그재그로 활강하게 되죠. 뒤로 낙엽이라 하는 토사이드 펜듈럼은 양 발의 힘을 균등하게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놨다 엣지를 주며 속력을 조절하는 기술인데요. 자동차에 엑셀을 밟듯이 서서히 데크를 누르면 미끄러져 내려가고 정지하고 싶으면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속도를 줄일 수 있죠.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아, 여기 이쪽 방향이요?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종이 인형인 줄. 정지. 자, 반대 방향. 정지. 선생님 또 버리세요. 자, 선생님 왜 저 버리세요. 자, 강하게 밟아야 됩니다. 넘어진 사람은 과감히 버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 코치님. 정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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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또 버리세요. 코치님의 버림을 받은 두 남자, 지금 필요한 건 뭐? 펄짝펄짝 개구리 권법. 어서 올라가세요. 똑같이 50대 50. 훨씬 좋아졌어요. 자. 오! 칭찬은 톡톡씨를 보드 타게 한다. 짧은 칭찬 한마디를 남기고 쿨하게 가버리는 코치님. 펄짝펄짝. 기술 하나라도 더 배우려면 전 먹던 힘을 다해 뛰어 올라가야 합니다. 펄짝펄짝. 자, 이제 펜듈럼 양쪽 방향 다 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슬로프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는 건가요? 예. 아, 재밌으면서 무서워요. 예, 준비됐습니까? 네. 다 같이 내려갈까요, 그럼? 네. 네, 네. 네, 그럼 다 같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홀레나는 코치님과 짠내나는 새 남자의 스노우보드 활강. 어머나, 웬일이니? 톡톡씨 간만에 진지한 모습이네요. 어우, 넘어질 때도 엣지있게. 스노우보드가 슬로프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찰력과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은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죠. 평평한 곳에서는 운동 방향과 직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지만 경사가 심할수록 중력이 운동 방향에 가까워져 이동이 쉬워집니다. 만약 중력만 있다면 속도를 통제할 수 없어 사고가 나고 말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힘이 바로 마찰력과 공기 저항력이죠. 하지만 올림픽 경기에서는 마찰력과 공기 저항력은 방해꾼일 뿐 선수들은 이 두 힘과 싸워 누구보다 빠른 스피드를 내야 합니다. 마찰력은 중력을 제어하는 작용도 하지만 반대로 스노우보드가 더 잘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눈 위를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는 동안 눈과 보드판 사이에선 마찰열이 발생하고 이 마찰열은 보드가 접촉하고 있는 눈을 녹여 얇은 수막을 형성하죠. 눈의 마찰 개수는 0.05에서 0.07 정도이고 얼음은 0에 가깝기 때문에 눈보다 봅슬레이와 같은 얼음 위의 종목들이 더 빠르고요. 스키나 보드 등 장비의 바닥이 매끈매끈할수록 더 빠르기 때문에 선수들은 기록 단축을 위해 설면 온도계로 눈의 온도를 측정한 후 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왁스를 장비에 바르기도 한답니다. 나와의 싸움 힘들었다. 보드야, 들리니? 나의 심장 소리? 여러분 모두 기뻐해주세요. 전 어제보다 1초를 더 단축했다고요. 상만큼 빌딩 숲을 지나 하얀 눈 위를 미끄러지는 이 쾌감이란. 자, 이제 금메달을 우리가 딸 차리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자,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가 펼쳐질 정선 알파인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뭐해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와 지금 이럴 기회가 없어 이렇게 흔치 않아 형 왜 이렇게 빨라요 원래 빠르지 아니 어떻게 가장 뚱뚱한데 제일 날렵하네 아니 근데 너네 요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섭섭하게 아니 근데 여기 어디게 아 여기 당연히 알죠 어떻게 알아 여기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이요 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제일 누가 빠른지 겨루는 거예요? 오 그럼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은 스노보드의 세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래? 네 알아볼래? 네 가자! 이야! 와! 동계올림픽 속 스노보드 세부 종목을 알아보죠. 두 선수가 동시에 빨간색과 파란색 기문을 통과하며 더 빨리 내려오면 승리하는 평행 대회전.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를 내려오며 점프와 회전 등의 공중 연기를 선보이는 하프 파이프. 4명에서 6명의 선수가 다양한 지형 지물을 뛰어넘으며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선수가 승리하는 크로스 경기. 그리고 레일, 테이블, 박스, 월 등 다양한 코스와 점프대로 구성된 경기장에서 진행하는 슬로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와, 이거 뭐 그냥 그야말로 공중 구계가 따로 없군요. 긴급 속보입니다.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무릎느낌 기자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느낌 기자. 네,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 나와 있는 저는 느낌 무릎 기자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설상 경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노우보드, 알파인 스키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설된 세부 종목이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채택된 만큼 어떤 종목인지 알아야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설 종목 함께 보시죠. 하계 및 동계올림픽에서는 매회 새롭게 신설되거나 제외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설상 부분에서는 설원 위의 서커스라 불리는 스노우보드 빅에어가 새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요. 빅에어는 대형 점프대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급하강하다 도약해! 점프, 회전, 착지, 비거리 등을 겨루는 경기로 점프대의 높이가 무려 33m! 무려 건물 10층 높이에 최대 경사각이 40도의 슬로프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죠. 우리나라 선수도 빅에어 출전을 앞두고 있어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는 슬로프를 빠르게 내려오는 경기로 동계올림픽의 대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평창에서 새로 선보이는 알파인 스키 국가별 팀 이벤트는 남자 2명, 여자 2명의 양팀 선수가 나란히 내달리는 방식인데요. 약 300m의 코스에서 대회전의 기문을 통과한 남자 1명과 여자 1명의 최고점을 합산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보며 스키를 타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군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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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 뭐예요? 응원하잖아. 응원! 응원해야지! 형, 그렇게 큰 소리를 하면 경기 중에 선수들 놀라요. 몰라요? 네 얼굴 보면 사람들이 더 놀래. 아유! 진짜! 응원 열심히 해, 응원! 아! 넌 더해, 더해! 우와! 대한민국 화이팅! 좋아, 좋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여러분! 우리가 응원합니다! 다같이 파이팅! 궁금해서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이언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지막 이야기 슬라이딩 종목! 얼음 트랙을 시속 150km로 질주하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스켈레톤이 아니라 스켈레텅이야. 썰매가 뭔지 내가 확실하게 알려주겠어! 따라와! 이지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열심히 해, 그럼. 응. 에필로그 노래. 좋구만! 아이 좋아! 스노우보드랑 관련 있나봐요? 맞죠? 아 미안!
다시 할게요. 아, 여기 좀. 야, 고맙다, 씨.